석가모니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네팔에서 직접 확인한 부처님 태어난 곳과 석가모니의 핏물을 씻은 구령문, 마야대비 사원 보리수 나무의 영적인 비밀 10가지를 제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그분의 가르침이 담긴 신비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함께 역사 속 신비의 여정을 떠나보시죠.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은 여러 경전과 불전에 등장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조차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오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가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태어난 마야 대비 사원으로 가보았습니다. 마야 대비 사원은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 대비 부인을 기념하는 사당이고요. 바로 그 옆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출생 후 핏물을 씻었다는 구령못입니다. 구령못은 푸수가르니 연못 혹은 싯다르타 연못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쩌다 연못에서 출산을 하셨는고 하니 마야 부인께서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산통이 온 겁니다. 이때 석가모니께서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셨고요. 마야 부인께서는 구령못에서 목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매우 깨끗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네요. 여러 설화나 신화를 보면은 태생이 남다른 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박엽거세는 알에서 나오고 이오니소스는 허벅지에서 나오고 온갖 희한한 방법으로 태어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갓난아기들도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이러한 미신 같은 이야기가 생긴 걸까요? 이 일화에는 신분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태생부터 신분, 즉 등급을 매겼는데요. 대놓고 얘는 왕족, 얘는 노예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은근하게 돌려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정수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왕족은 옆구리에서, 평민은 무릎, 노예는 발바닥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지요. 다시 말해 석가모니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썰이 돌게 된 것입니다. 마야대비 사당.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어느 왕족의 핏줄을 이어받았느냐? 아버지는 지금의 네팔 지방 중 하나인 카필라 왕국을 다스리는 왕 슈도다나였고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를 낳은 어머니이시니 마야 부인을 기리는 사당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원래 마야 룸빈이 마야 대비 사원, 이른바 마야 사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근처에 구령못 아쇼카 석주가 붙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나무가 바로 보리수나무입니다. 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읽기도 하고요. 수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보리수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으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궁 밖을 나갔다가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 늙고 병든 사람이었죠. 석가모니는 궁의 동문 서문
남문으로 나가보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돈이 많아서 배는 부르지만 너무 늙어서 곧 죽을 사람, 아직 5살밖에 안 되었지만 질병 때문에 죽음을 코앞에 둔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참 부질없구나 라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근심 걱정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를 닦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길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29세 집을 나와 수행길에 오르는데요. 굶어보기도 하고 머리를 살짝 밀어보기도 하고 불길에서 뜨거움도 견뎌보면서 다양한 고행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을 하시다가요,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는 석가모니를 따르던 제자 5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는 아라한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었고 이것이 곧 불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네팔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는 수행을 이어가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2023년 11월 2일에 저는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 많은 스님들의 경전을 읽거나 도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쇼카 석조, 기원전 3세기경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한 아쇼카 왕이 돌기둥에 이 가르침을 새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처님의 탄생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유적물로 남아있는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돌기둥 같아 보이지만요, 부처께서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석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무아, 나라는 존재는 없다.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나면 오로지 상황을 지켜보는 목격자만이 남는다. 둘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실 우리의 운명, 사주 명리도 변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주 팔자에 딱 정해진 운은 우리가 따라가지만은 어느 정도 노력과 환경 변화에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또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탐진치. 이것은 뭐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명상. 이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석가모니가 강조한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죠. 다섯 번째, 명, 색, 사물, 인간,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여섯 번째, 오온. 이 오온은 어디에서 나오죠?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오온은 내가 바르지 않으면 몸과 감각과 기억과 행동과 생각 또한 엉망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죠. 이 일곱 번째는 연기. 여러분들 연기설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맨날 싸우고 아유 저 인간 얼굴 안 보면 살겠어 라고 하지만 그러한 만남도 연기에 의해서 인연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덟 번째,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이죠. 아홉 번째, 유식.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다.
열 번째 가르침을 반복하고 곱씹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로 그분의 깊은 가르침을 되새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네, 이곳이 부처님의 탄생지 마야사당인데요. 아, 내부는 예, 들어가 보았으나 예, 촬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제 외부의 모습들입니다. 그 안에도 역시 흙으로 구운 벽돌들로 쌓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태어난 곳은 예, 촬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외부의 모습만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저 안쪽에는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경전을 입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햇살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날씨는 아마도 한 2-3도 정도 될 텐데요. 여기는 거의 날씨가 약 한 28도 정도의 날씨입니다. 많이 추울 줄 알고 제가 옷을 두껍게 입고 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든 인도든 이렇게 기복신앙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각각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또 여기 불전함에 이렇게 불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리수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깨달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